특히 너비아니 같은 걸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버섯인지 고기인지 어떻게 식감도 알겠어요? 비슷한데다가 고기 네. 맛도 나니까요. 근데 전 다른 거보다 이 버섯 꼭지 버릴 때마다 진짜 아, 아까웠는데 네. 장조림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아, 좋은 거 같습니다.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버섯에서 봄 향기가 솔솔 나는데요. 이 대박 마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김인영 씨,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대박 마을은요, 청정 지역에서 자란 상큼한 봄 작물인데요. 이봄 기운을 따라서 대구 광역시로 지금 바로 가보이소. 거북돌? 네. 개구리 아니고요? 어디요? 여기도 한 마리 있고 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총 9마리나 있어. 그래서 여기 고한마리라고 한다고. 근데 거북이가 무슨 이렇게 말을 말이에요? 돌이라며? 마법이 풀린 거예요? 예. 네, 오늘의 대방마을은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물도 땅도 좋기로 유명한 청정 지역인 대구 광역시 구암 팜스테이 마을입니다. 짧은 봄비가 지나간 후였는데요. 아기자기하네. 어? 가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동물이에요? 얘도 아니고? 아, 요 개도 아니고, 네. 아, 염소도 아니고,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미니 당나귀. 아, 임금님께는 당나귀 할 때 그 당나귀? 그렇지, 슈렉에 나왔는. 오, 슈렉에 나왔던 그 당나귀? 맞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타고 다니셨고, 예도. 이 예수님이에요? 저야? 네. 저 예수님 아닙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거래요? 이 마을이 네. 팜스테인 마을로 네. 우리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네. 1년이면 한 3만? 대충 한 2, 3만 명 중에 학생들, 뭐 청소년들 이렇게 많이 다녀가고 있는 곳이에요. 2001년 팜스테이 체험 마을로 지정된 구암 팜스테이 마을은요, 계절별 다양한 체험에 몽골의 전통집인 게르 만들기도 할수 있고요. 아까 그 당나귀는요?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당나귀도 타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당나귀한테 미안하네요. 자, 가자. 정말 미안했어요. 자, 가자. 근데 재밌어 보이네요. 예? 고문요? 가방 검사가 있겠습니다. 아니, 가방이요? 예. 제가 가방을 맸나요? 뒤에 미고 있네요. 오, 언제 맸어요? 메고 계시네요. 근데 갑자기 이건 뭐예요? 저 비료포대 아니에요? 비료포대 왜 갖고 왔어요? 썰미 되려고. 우리 동네는 비료포대도 허용이 안 됩니다. 어, 왜요? 신아! 아니, 이 녹색줄은 뭐예요? 아니, 뭐 하시는 이 줄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여기는 그린벨트의 네. 상호도 보호구역에 네. 친환경지역이라서 일체의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을 주변에 흐르는 물은요, 대구 시민들이 식수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모든 작물들을 친환경으로 키우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알카리성 작물로 알려진 미나리가 한참 수확 중이었습니다. 네. 어휴, 이 빛깔 보십시오. 완전 초록빛이네요. 미나리다! 내 몸을 중화시켜주는 미나리, 맞죠? 예, 그 미나리 맞습니다. 근데 왜 저를 안 보세요? 예. 왜요? 밖에 주변의 비닐하우스들이 다 미나리인 거예요? 예, 예. 전체가 다 미나리 밭입니다. 왜요? 예. 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물을 고르다 보니까 미나리가 선정이 돼서 미나리를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이제 친환경으로 하니까 대구 시민이 이제 맑은 물을 먹을 수도 네. 있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1년에 서너 번 하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달랑 한 번? 예, 한 번입니다. 그 지금이에요? 예예. 2월에서 4월만 맛볼 수 있는 미나리입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청정 지하수를 끌어올려 별도의 난방 없이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밤미나리. 그래서 그런지 아주 더 싱싱하더라고요. 네, 아유, 빛깔부터가 네, 아니야, 맛 좀 보실래요? 저 어머니.